극심한 내용에 빠진 여야 정치권 소식입니다.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SNS에 노래 한 곡을 올리며 반격 의지를 내보였습니다. 남과 다르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가사를 통해 안철수 의원과 이른바 윤핵관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여당 상황은 황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노래 바람의 빛깔에는 자기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무시하려 하지 말라.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다는 가사가 있습니다. 중징계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이런 거죠.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. 네.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란 분석입니다. 또 이 노래는 2018년 이 대표가 노원병 재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며 거론했던 곡이기도 합니다. 당시 이 대표는 이 노래 가사에 대해 인간 탐욕에 대한 고찰이라며 안 의원을 겨냥한 바 있습니다. 당내에선 집권 여당 대표가 자신을 커가는 나무라고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당대표로서 당이 내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.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일단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. 중지를 모아 혼란을 먼저 수습해야 한다는 등 이 대표의 재심, 가처분 신청 움직임에 자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습니다. 당이 이제 혼란하고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존중을 하자. 이 대표는 주말 동안 변호사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 등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TV조선 황선영입니다.